오늘은 제가요, 이 칠렐레 팔렐레 이 팔을 뻗고 있는, 장미 허브 저희가, 예, 겨울 동안 제가 물을 자주 안 줬더니 이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얘를 작년엔가 제가 이게, 적심을 해가지고, 페트병에 꽂아놓은 아이들은, 그래도 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다 적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들을 마저 이제 적심을 해가지고 병에다 꽂아가지고 여기 자체에는 새로 또 이제 뿌리를 좀 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얘가 지저분해가지고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얘가 그래서 밑에다가 저면으로 제가 물을 좀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옆으로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나온 아이들 이런 거좀 잘라가지고 아이고 예 식물은 있잖아요. 조금만 관심을 좀 눈에서 멀어지거나 이러면 이렇게 돼버려요. 항상 이렇게 물 마름을 잘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래요. 이런 거좀다 잘라서 이거는 뭘까? 잘라내고 이런 거는 뭐지? 하얀 거. 잠깐만 이런 건 뭘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좀 잘라주고 새로 이제 봄이 되면은 새로 이제 잎을 내면은 다시 이제 위로 좀 솟구치게 해가지고 이게 옆으로 지금 너무 풍성한 애를 제가 데리고 왔었죠, 얘를.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이 실내에 있다 보면은 얘들이 너무 가늘가늘 해가지고 힘이 없어요, 얘들이. 얘들도 좀 잘라주고 아이고 보면서 봐라. 여기서 봐라. 좀 잘라줘야 돼. 다 잘라가지고 새 잎을 좀 내주든지 내야 될것 같아. 새 잎을 내가지고 얘들이 다시 이제 위로 새 잎을 좀 내면은 아무래도 겨울에는 이제 잎이 무성해지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다 잘라내고 이렇게 산동네에 있는 장미 허브 갖다 놨더니 이번에 마지막 요 며칠 전에 마지막 추위가 와가지고 밖에 내놨다가 또 얼려서 보내고 그러니까 식물들은 아무래도 눈앞에서 멀어지면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버리고 작년 여름 내내 잘 자라고 있었는데 아이 얘네들도 너무 이제 노지에다가 두면은 조금 이거 부러졌다. 아이고 빠졌네. 성장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이제 노지에 화분 채 거기다가 뒀더니 비를 맞고 잘 자라는가 싶더니 또 이제 겨울이 이제 추운 겨울이 다 오니까 몰골이 그냥 완전 망가졌는데 위쪽으로 아직 물이 안 올라왔네. 뿌리가 살아 있으면 다 올라올 거고 안 그러면 뭐또 버려야죠. 뭐 저는 그래가지고 많이 보내요. 많이 보내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이게, 환경이 노지다 보니까, 산동에는 노지다 보니까, 뭐, 잘 그걸 맞춰줄 수가 없죠, 저는. 뭐 아주 환경이 좋은, 뭐, 시설이 좋은 그런 곳이 있으면은 갖다 두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뭐 그냥 노지에서
키워요. 모든 게다 이제 물론 식물도 잘 키우면 좋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저는 식물을 키우잖아요. 내 자신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요즘 젊은 층들은 여행도 많이 가고 힐링을 받기 위해서 외국 여행을 그렇게 많이들 간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불황이 오고 이래도 여행은 안 그렇다잖아요. 모두들 이제 나는 소중하니까 이렇게 여행을 많이들 가서 또 에너지 충전을 해서 오고 그렇게 사나 봐요, 다들. 이렇게 꼽아 놓을게요. 얘도 막 아이고 칠렐레 팔렐레 뻗쳐가지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긴 아이들부터 이렇게 얘도 너무 길어가지고 얘가 될랑가 싶다. 아이고 참. 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는 뭘까? 잎은 이런데 있는 거는 따버리고 안으로 묻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따버려야 되겠죠? 이런 거 얘네들이 겨드랑이에서 이런 데서 이제 잎을 내니까 일단은 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기도 보면은 이싹 나왔죠? 잎이 겨드랑이 여기에서 잘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새 잎을 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따서 이렇게 심어주면 돼요. 얘도 보니까 얘는 길어서 그냥 이렇게 꼽아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꼽아 놓고 얘가 물꽂이는 또안 되더라고요. 제가 몇 잎을 떨어진 걸또 물에다 꽂아 놔봤는데 물에는 또안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그래서 흙에다가 얘는 또 이게 뿌리가 없을 때 물을 주면은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물을 주면 안 돼요, 얘는. 그래서 물 없이 그냥 꼽아둬야 돼요. 하얀 게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꼽아서 향이 싹 올라옵니다, 지금. 얘도 이렇게. 이런 건 뭔지 모르겠네. 요즘 깍지 있잖아요. 깍지 식물은 깍지들이 잘 생기니까 깍지 노이로제가 생겨가지고 너무 깍지 때문에 된변을 많이 봐가지고 제가 이제는 약을 아주 팍팍 쳐요. 전에는 약을 제가 잘안 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약을 아주 강하게 쳐요. 저는 이제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요. 강하게 쳐주고 또, 그렇게 해야 벌레가 안 생기고 물도 좀 자주 줘야 되고. 제가 좀 게으른가 봐요. 물을 또잘안 줘요. 식물들한테. 그래서, 다육이가 저한테 딱 맞아요. 다육이가 저한테는 딱 좋긴 한데, 다른 식물들은 뭐, 물을 못 줘가지고 또 죽이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또.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꽂아가지고 짠짠한 거는 조그만한 데다가 심어줘야 될것 같아. 키 차이가 너무 나서 이게 이렇게 꽂아놓고 이런 거는 대충 떼서.
그러니까 이 장미 허브도요 너무 노지에다 두니까 또 요즘은 봄에는 너무 날씨가 바람도 세고 또 차고 이러니까 뭐 노지에 내놓으니까 금방 가버렸는데 아유 참 예,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많이 보내면서 공부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 이렇게 하면은 얘가 간다 이러면서 아무튼 그이이 식물을 보면서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체험을 하는 거죠 저는 체험으로 막뭘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건 잘라야 되겠다. 잘라가지고 조그만한 병에다 꽂아야 할것 같아.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 장미 허브도 엄청 잘 커요. 얘도 그냥 이렇게 마른 흙에다가 이렇게 꽂아두면은 아주 잘 살아요. 이 환경만 좀잘 맞춰주고 이러면은. 근데 저희 동네에 이제 가구 파는 집이 있거든요. 아주 동네 시장에 나가다 보면 거기에는 매장에 그 유리 쪽이죠. 유리 창문 가구를 진열을 해놓고 큰 이제 창문 앞에다가 장미 허브를 심어놨는데. 거기에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햇볕이 일정하고 또 공기도 그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잘 크더라고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그런 환경에서 잘 크더라고요. 아주 유목대로. 그래서 저는 식물을 좋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유심히 봐요. 그래서 어머, 어머 제가 어머 벌써 저렇게 외목대로 저렇게 잘 컸네 이러면서 지나다니면서 제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흙을 이제 채워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사이사이에 제가 흙을 넣겠습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이게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흙을 이렇게 잎을 이렇게 살 넣어주면 돼요. 잎을 이렇게 살짝 들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리고 향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싹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면서요. 이렇게 들면서 여기다 이렇게 부어줘요. 이렇게 흙을 이렇게. 흙은 리치소일을 저는 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다육이 흙도 이제 살짝 섞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꼭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체험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여기 흙이 좀 부족하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데는 조금 더 채워주고 이렇게 여기도 조금만 이렇게 채워주고
겨울 내내 거실에 둬가지고요 애들이 성장도 안 하고 힘도 없고 그러네요. 그래서 요런 끈을 이 끈은 다이소 가면 있어요. 1,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예, 요 끈을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라야 되겠죠. 잘라서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구멍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잘 안 들어가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나?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당겨서 이걸 감아야 돼요. 이렇게 감으면은 절대로 안 풀어집니다. 이렇게 감아놓고 이렇게 해서 제가 다람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놓으면서 아이고 부러진 것 같다. 이게 만지니까 부러져요. 너무 힘이 없어. 이게 확실히 일조량이 없는 특히나 저희 집은 또 겨울이 또 해가 짧으니까 이제 더 이제 해가 없다 보니까 식물이 특히나 이런 관엽식물은 해가 많아야 되는데 해가 없다 보니까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묶어서 이제 이렇게 해두면은 절대 안 풀려요 얘가. 그래서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다람에 놓을 겁니다. 얘는 지난번에 얘가 이제 잘라가지고 이거 맥주 페트병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살아남은 애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또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얘는 살았어요. 그래서 얘 물을 내가 줬나? 이렇게 살은 애들이죠. 그런 다음에 또 얘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다람에 놓을게요. 적응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람에 놓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제 다람해놓으면은 얘들이 사는 녀석은 또 살고 뭐 가는 녀석들은 또 가고 뭐 그래요 얘들이. 그래도 얘는 살았잖아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얘는 만지면은 향이 싹 풍겨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막 널브러져 있는 장미 허브를 또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또 얘가 또 잘 살아주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얘는 또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쁘죠? 이게 너무 여리여리해서 아무래도 실내에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향이 너무 좋아.